오늘은 화학의 법칙 할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어떤 거 배웠어? 화학의 분열. 화학의 분열이야? 아, 그거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 그렇지,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 물질을. 물질의 변화에 대해서 배웠어요. 물질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그래서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가 있었는데, 물리 변화는 뭐가 바뀌는 거다? 물질의 상태. 물질의 상태가 바뀌거나. 분자의 배열 구조. 그렇지. 분자의 배열이 바뀜으로써 물질의 상태가 바뀌거나, 아니 물질이 이렇게 혼합이 되거나, 또 어떤 과정들이 있었어요? 몰라요. 모양이 바뀌는 과정들이 있었죠. 그렇지. 맞아요. 이러한 과정들이 물리 변화였더라. 물질의 겉모습은 바뀌지만 성질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성질은 바뀌지 않는다. 왜냐면 물질의 성질을 결정하는 입자인 분자 구조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화학변화에서 화학변화. 화학변화라는 건 뭐다? 원자의 배열. 그치. 원자의 배열이 변함으로써 분자 구조 자체가 변하게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전혀 다른 성질의 물질이 만들어지거나, 혹은 기존에 있던 물질의 성질이 사라지거나 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더라. 하지만 뭐는 유지가 되더라, 화학변화도? 원자의 개수와, 그치? 아, 원자의 종류. 이 물질을 구성하는 반응물과 생성물이라는 게 있는데, 얘네들의 원자의 종류와 총 개수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이건 유지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화학변화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었습니까? 세 가지 있었는데, A와 B라는 물질이 서로 합쳐져서 AB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지는 화합이 있었고, 혹은 하나의 물질이 여러 개의 물질로 쪼개지는 분해가 있었죠. 또한 치환. 물질이 자리를 바꾸는 치환 혹은 복분해라고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로 우리가 살펴봤고, 예시로 이제 어떤 거 봤어요? 양초의 연소 반응 봤습니다. 어? 예시로 그거 봤는데. 양초의 연소. 소연이. 네. 양산을 연소시. 아니, 양산을. 양산. 와! 무슨 양산을 쓰고. 양초를 연소시키면 열에 의해서 어떻게 돼? 양초가 액체를 먹지만 여기서 물리변화가 일어나고, 또 연소 반응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화학변화. 그치. 화학변화가 일어나서 물과 수증기가 생성되더라. 양초와 산소가 결합해서 물과 수증기를 생성하는 이러한 반응으로 우리가 화학변화와 물리변화가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걸 수 있었고, 또 철과 황을 서로 혼합시켰을 때는 황화철. 물질의 성질이 그대로 유지가 됐지만, 이걸 가열 시켜서 황화철을 만들게 되면 기존의 황이나 철의 성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그런 특성들이 있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화학의 법칙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법칙들을 볼 건데, 여기서 이제 다루는 법칙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 어떤 게 있느냐?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질량 보존 법칙이 있고요. 그 다음은 일정성 분비 법칙이라는 게 있어. 그 다음에 기체 반응 법칙과 아보가드로 법칙이라는 걸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 전에 우리가 중2 때 배웠던 내용 하나 끌어와 보자면, 자,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가 있더라. 현대적인 이 과학관에 의해서, 과학에 대한 개념에 의해서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를 누가 발견했죠? 아. 저요. 훅. 훅 아니에요. 아, 훅은 세포인가? 훅은 세포예요. 네. 아. 누구예요? 두 글자입니다. 뉴턴. 아, 뉴턴 아니에요. 아이슈. 끝에 턴으로 끝나긴 해. 어떤 턴? 웰턴. 웰턴 아니에요. 돌턴. 그렇지. 돌턴. 돌턴이 뭘 얘기했어? 원자설이란 걸 얘기했었습니다. 내가 다 했는데. 자, 석환. 돌턴의 원자설 뭐 있어요? 네 가지. 첫 번째. 뭐예요? 아, 물. 원자설. 원자설.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이다. 지금 현대에 와서는 화학적인 방법으로는 쪼갤 수 없는 입자를 우리가 원자라고 지칭하고 있죠. 맞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걸 썼어요? 그거, 그 뭐지? 사원소설. 그거는 그보다 전이에요. 어떤 걸 썼어? 연금소설. 볼턴은 어디서 전이라고? 장편소설? 자, 볼턴 두 번째 가정이 뭐였느냐? 같은 종류의 원자라면 크기와 질량이 같을 거고, 다른 종류의 원자라면 크기와 질량이 다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동위원소라는 개념이 발견이 되면서 깨졌다고 했어요. 자, 세 번째 어떤 거 썼습니까? 원소는, 원자라고 하는 거는 새로 생기거나 다른 걸로 바뀌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핵반응에 의해서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죠. 마지막 네 번째가 뭐였습니까? 원자는
여러 뭐에 의해서 일정한 비율로 결합을 형성을 해서 뭘 만든다?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어내더라 라고 했었어.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일정한 비율로 결합을 하더라 라는 거지. 뭐 요런 부분들 오늘 이제 배우게 될 이러한 법칙들이 이러한 가정들에서 이제 밝혀지게 된 겁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하나씩 차근차근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볼 법칙은 뭐냐? 우리가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질량을 보존하는 법칙.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무게 같은 거죠? 무게라고 하는 거는 질량에다가 중력 각도로 곱해진 거고. 그럼 밀도 얘기하는 거 아닐까? 자,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물질에 나타나는 고유한 값을 얘기하는 거죠. 질량. 근데 어떻게 된다? 보존되는 법칙이더라 라는 거야. 그러니까 질량이 보존되더라 라는 거죠.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펴봐야 될 거냐? 하나씩 이제 볼 건데, 자, 우리는 물질의 변화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물질의 변화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 두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나눠서 볼 건데, 첫 번째 뭘 볼 거냐? 첫 번째 물리 변화에서의 물리 변화의 질량 보존 법칙입니다. 왜요? 자, 물리 변화의 질량 보존 법칙이야. 자, 이거는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냐? 그 전에 질량이 보존되는 법칙이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럼 질량이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라는 거지. 자, 물리 변화에서 첫 번째 볼 건 뭐냐? 첫 번째는 상태 변화야. 상태 변화입니다. 상태 변화. 자, 상태 변화 시에 물질의 질량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지. 자, 내가 어떻게 했느냐. 어떤 비커가 있어요. 어떤 비커가 있고 이 비커를 내가 어디에 올려놨느냐. 전자 저울에 올려놨어. 자, 전자 저울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자, 전자 저울이에요. 쓱쓱쓱. 그림이 좀 애매하니까 칠해버려야지. 자, 전자 저울인데 내가 여기다 뭘 넣어뒀느냐? 뭘 넣어뒀느냐? 여기다 그냥 얼음을 넣었어, 얼음. 가얼음을 이렇게 몇 개를 담궈놨어. 이렇게 얼음을 넣었어. 뭐가 들어있다? 얼음이 들어있다. 아이씨. 그때 내가 얘 질량 측정을 해봤더니 얼마였느냐? 얼마였냐? 이게 총 질량이 예를 들어 100g이었어. 100g이었습니다. 100g일 때 만약 이 얼음이 어떻게 되면 녹아서 물이 된다면 그때의 질량은 얼마겠느냐라는 거지. 자, 똑같이 이렇게 있고 여기도 이제 그대로 이제 둔 거야. 그대로 이제 둔 상태에서 뭐만 얼음이 물로 녹기만 기다렸어요. 부피가 줄어듭니다. 물론 부피는 변하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했어? 얼음이 녹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가 됐다? 이제 물이 된 거죠. 물. 물이 됐어요. 물이 되었는데 내가 이때의 질량을 재면 이게 얼마가 나오겠느냐라는 거죠. 얼마가 나올까? 100g. 이것도 역시나 100g이 나옵니다. 왜 그러면 그대로 100g을 유지가 될까? 외부에서 뭐 이렇게 들어온 게 있었나요? 아니면 뭐 이렇게 밖으로 나간 게 있나요? 그런 건 없겠죠. 네. 내가 이 물을 이제 팔팔 끓였어. 그럼 뭐가 되겠어? 수증기가 되다 보면 이 물이 어떻게 돼?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리겠죠. 수증기가 되면. 그러면 질량은 어떻게 되겠어? 점점 없어. 질량은 점점 작아지겠죠. 네. 그런데 만약에 이 날아간 수증기를 그대로 붙잡아 준다면 만약에 이 수증기를 그대로 붙잡는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걸 끓여 가열을 시켰어요. 가열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네. 왜? 아니. 자, 가열을 시킵니다. 줄어들어요. 자, 이거를 가열을 시켰어.
자, 이거는 녹였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어떻게 한 거야? 얘를 이제 물을 한번 가열을 시켜봤어. 증발. 그럼 이제 증발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뭐가 돼서 날아가 버려? 수증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뭐가? 수증기가 되어 날아가 버리는 거지. 수증기. 그러면 질량은 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질량 어떻게 돼요? 질량이 감소합니다. 굳이 굳이 부피도 감소합니다. 부피는 커지죠. 에? 왜요? 가열된다. 입자들이 어떻게 돼? 거리가 멀어지잖아. 그럼 입자 사이 거리는 멀어지죠. 그럼 부피는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하는 거지. 아, 그래서 끌어넘치는 거예요? 그치. 자, 근데 있는 중이에요? 그래, 가열을 시키게 되면 물이 점점 줄어들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수증기가 내가 날아갔어. 그럼 질량이 감소하지. 근데 만약에 이거를 내가 어떤 봉지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가 이 수증기를 모았다면 여기는 뭐가 채워져 있어요? 수증기가 여기 채워져 있어. 만약에 어떤 봉지를 이용해서 이 수증기를 다 모으면 그럼 질량은 어떻게 되겠어? 같아요. 질량이 감소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더라? 더 커요. 그대로 100g 되더라라는 거예요. 네? 봉지의 질량은 제외하고 봉지 질량 제외하고 그렇게 따지면 얼음이 녹을 때 옆에 뭐가 맺혀? 물방울 맺히겠지. 그러면 질량 증가하지 않겠어요? 거기에서 하면 되죠. 어디서요? 그 저거가 온도가 같은 거죠. 영하에서 그럼 얼음이 녹을까요? 안 녹겠지. 주변이 온도가 똑같으면 그 거기다 두고 딱 무게를 채고 다시 나가고 다시 무게를 채면 되지.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그대로 어떻게 된다? 100g으로 유지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왜 그런 거야? 분자들의 뭐는 바뀌고 있지만 배열 구조 상태 분자의 거리는 바뀌고 있어요. 배열은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는 그대로 일정해. 분자의 개수는 그대로 일정하더라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분자를 이용해 있는 애들이 같기 때문에 자, 분자의 배열은 어떻게 된다? 분자의 배열은 변하지만 분자의 배열은 변하지만 뭐는 유지가 되더라? 분자의 수는 유지된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질량은 어떻게 된다? 보존이 되더라라는 거지. 알겠나요? 자, 두 번째 어떤 게 있느냐? 두 번째 거 볼게요. 자, 두 번째는 뭘 볼 거냐? 물질의 혼합을 보도록 할게요. 물질의 혼합. 자, 이번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번 어떻게 했느냐? 자, 똑같이 비커가 하나 있어요. 비커가 하나 있고 여기에 이제 내가 뭘 채워놨어? 물을 채워두었습니다. 여기는 뭐가 있어? 물을 채워둔 거죠. 물을 채워두었는데 이때의 질량이 얼마였냐? 이때의 질량이 100g이야. 네. 똑같이 100g이라 해볼게요. 그리고 내가 그 옆에다가 뭘 같이 두느냐? 가설탕. 각설탕이면 좋겠어요? 네. 각소금 이따만한 각소금이 각소금. 어딨어? 아니 소금이 입자 키우면 네. 자 얘는 뭐예요? 각소금 각설탕이야 각설탕 아 작년에 왔던 각설이 자 얘가 몇 그램? 10g 해봅시다 10g 해봅시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어떻게 했어? 혼합을 시켰어요 혼합을 시켰어.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 물에다가 아이고 그림이 좀 이상하네요. 물에다 녹이지 못해요. 왜요? 안 섞여요. 안 섞인다고요? 비커가 너무 작아졌죠? 그거 섞이는 게 아니라 있어요. 어디 있어? 섞인다고요. 수화물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각설탕을 아닌데. 넣어서 녹였습니다. 소금은 되는데 설탕은 안 되는데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라고. 자 그럼 이제 뭐가 된 거야 이제? 얘는 설탕물. 설탕물이 된 거죠. 아 달지 달아.
그럼 이때 설탕물의 질량은 얼마겠느냐라는 거지. 얼마일까요? 110g. 이때 설탕의 설탕물의 무게는 110g이 되는 거지. 그럼 왜 110g이 됩니까? 더하기 10. 그렇지. 물이 100g 있었고 각 설탕이 10g 있었기 때문에 그걸 녹이면 110g이 되는 거지. 즉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자의 배열에 바뀌죠. 입자의 거리는 달라집니다. 하지만 분자의 수는 어떻게 됐나?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리 변화에서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고 있더라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게 뭐에 따른 물리 변화에 따른 질량의 보존 법칙입니다. 왜 그러면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느냐?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화학 변화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그대로 유지가 됐죠. 물리 변화는 유지됐어 안 됐어? 물리 변화도 유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질량은 그대로 보존될 수가 있더라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내가 거울을 깼어. 거울을 깼는데 이 거울 쪽을 전부 다 모으면 질량은 어떻게 될까? 같아요. 처음 거울의 질량과 같겠죠. 물론 깨고 나면 질량이 좀 줄어들어. 왜 줄어들어요? 그 아주 작은 정말 미세한 입자들을 모으기 힘들거든. 근데 그것까지 다 모아서 두 개 되면 질량 똑같더라라는 거지. 여기 수증기도 날아가 버리는 거를 다 포집, 모을 수 있다면 질량 똑같이 나올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한 원리를 여러분 아시면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홍합을 혼합했다. 알겠죠? 와 재밌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뭘 볼 거냐? 두 번째. 세 번째인데요.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인데요. 자, 2번. 뭐에서의 화학 변화의 질량 변화 법칙. 화학 변화의 질량 보존 법칙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학 변화에서의 질량 보존 법칙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성립한다? 질량이 그대로 보존하는 이 법칙이 성립하더라라는 거지. 맞나요? 자,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보기 위해서 첫 번째 뭘 볼 거냐? 첫 번째는 앙금 생성 반응을 볼 거예요. 자, 앙금이라고 하는 거는 찌끄레기 바닥에 가라앉는 거, 찌끄레기 만드는 거죠? 자, 두 개를 섞을 거야. 두 개를 섞을 거예요. 자, 뭘 섞을 거냐? 비커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의 비커가 있는데. 왜 비커가 점점 작아져요? 그림을 좀 더 많이 그리기 위해서예요. 그렇군요. 신기하다. 자, 이렇게 세 개의 비커가 있어요.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이걸 만들 건데. 네. 자, 첫 번째는 뭐가 들어있느냐? 황화철. 뭐 넣고 싶은 거 있나요? 황화철. 황화철이 물에 녹습니까?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나트륨? 아니야. 그건 별로 좋지 않아요. NH3. NH3? 응. 아모니아수. 아모니아수도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자, 첫 번째로 여기다 뭘 넣어줄 거냐? 여기다. 이산화탄소수. 질산은을 넣어줄 거예요. 외모로 봤대. 질산은 수용액입니다. 정말. 앙금을 만들 수 있는 용액을 넣어줘야지. 앙금 생성 반응인데. 여기다가는 뭘 넣어주면 좋을까요? 황화철. 염화. 나트륨. 그치. 염화. 나트륨을 넣어줄 거예요. 염화 시스륨. 수용액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염화소금. 자, 이때 염화소금은 뭡니까? 자, 양이 얼마씩이냐? 얘는 10ml예요. 얘도 얼마냐? 200. 똑같이 10ml야. 장난해? 그 다음에 질량은 얼마느냐? 질량 얼마로 볼까요? 질량은 50g으로 해볼게요. 근데 솔직히 10mg이 있는데 10ml면은 질량도 얼마야? 한 15g으로 봅시다. 15g. 15g으로 두고 여기도 15g으로 한번 또 볼게요.
알겠죠? 15g, 15g을 뒀어요. 자, 그렇게 될 때, 자, 이렇게 섞게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 일어나? 앙금이 생겨. 어떤 앙금? 질산 나트륨. 하얀색 앙금. 질산 나트륨. 자, 흰 앙금이 생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질산 나트륨. 영화음. 질산 나트륨. 흰 앙금, 어떤 앙금이에요? 질산 나트륨. 영화음이에요. 너 자꾸 일부러 다른 거 얘기하는 이유가 아니 진짜 몰라요 저 정말 모릅니까? 네 어? 너 책에서 다 봐놓고선 그럴 겁니까? 기억이 안 나 여기 나와있는데 아 그거 누가 뵙기라 했어 나도 알려줬어야지 왜 혼자 좋은 거 하고 자 어떻게 돼요? 자 수액을 섞었어 어디 혼합을 시키게 되면 책에 잘 나와있잖아요 지금 아~ 책에 나와있잖아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질산과 염화수이 만나죠. 자,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 우리 이거 화학 반응식으로 한번 써볼까요? 어, 아니요. 화학 반응식으로. A 플러스 B. 질산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NaAg. NaG. Ag. N. NO3죠. 왜요? 어? 질산은. 아, 그러네. 그 다음에. 염. 염화수이은 뭐예요? NaCl이죠. 네.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면 이제 뭘 만들어? 여기 우리 복분에 되었잖아요. 누구랑 누구랑 만나고 나트륨이랑 NO3랑 만나죠. 뭐 만들어? NaNO3. NO3. 질산 나트륨과 그다음 뭘 AGCL. 만들어요? AGCL. 앙금. 염화은을 만들어서 이렇게 앙금을 생성하더라라는 거지. 그렇죠? 네. 근데 봤더니 지금 어떻게 되느냐 염화은이 지금 생성이 됐어 그러니까 화학 변화가 지금 일어났죠 암흑 생성이 일어난 거야 근데 여기는 이제 뭐가 녹아있어요? NaNO3가 이온화가 돼서 녹아있겠지 녹아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AG 몇 개 있어? 1 NO3 1 NA 1 CL 1이죠. 다 한 개씩 들어있을 때 NA 몇 개야? 그대로 한 개. NO3 그대로 하나. AG 그대로 하나. CL 그대로 하나. 그러니까 뭐가 변하지 않아요? 개수. 그치. 원자의 배열이 바뀌면서 물질의 뭐는 바뀌지만 배열?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만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만 뭐는 유지가 되더라? 개수 원자의 뭐는? 개수 종류와 개수 개수는 not changed 나체 즉 어떻게 된다? 유지 된다라는 거지 유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앙금 생성해도 질량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응? 이게 뭐예요? 앙금 생성 반응. 조금 이해해? 알겠어요? 자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즉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유지가 되므로 역시나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간단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앙금 생성 반응을 봤으니까, 우리 이제 몇 가지 앙금 반응들, 뭐 어떤 거 있었는지 한번 몇 가지 한번 떠올리면서 여기 한번 짚어 나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학년 때 배웠던 거. 2학년 1단에 나왔던 앙금 생성 반응들 몇 가지 좀 짚고 갔으면 좋겠으면 석판이 제대로 안고. 그럼 허리 나갑니다. 수산화 나트륨. 자, 뭐랑 뭐를 섞어볼까요?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슘과 이온화 칼륨. 아, 됐어, 됐어. 뭐 섞을까요? 이온화 칼륨. 이온화 칼륨이 뭐예요, 대체? 어? 이상한 거 얘기하지 말고. 뭐 있을까? 질산 나트륨. 질산 나트륨은 섞어도 절대 안금 안 만들어요. 아,
그러면 뭐 있을까? 정상고리. 정상고리. 아니? 황산나트륨? 황산? 정상고리. 나트륨과 청산고리. 염화칼슘. 황산나트륨과 염화칼슘을 섞어 볼게요. 이렇게 섞으면 이제 뭐가 만들어집니까? 여기 황산이온과 칼슘이 만나고 나트륨이온과 염화이온이 만나죠? 염화나트륨. 그래서 염화 소금. 맞아? 아니요? 염화 나트륨과 아니에요? 소금이죠? 엄밀히 따지면 소금은 여러 화합물이 서로 섞여있는 혼합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염화 나트륨도 있고요, 염화 마그네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섞여있는데 그 중에 단지 염화 나트륨이 제일 많을 뿐이에요. 맞지? 염화 나트륨과 그 다음 뭐 만들어져? 질산은 황산 구리 칼슘이 만들어지죠. 안 보였어요. 황산칼슘은 무슨 색 안경을 만들어? 파란색. 황산칼슘이 노란색인가요? 파란색. 흰색 아닌가요? 흰색. 흰색 안경을 만들죠. 자, 또 어떤 거 있어? 질산납. 자, 두 번째는 질산납과 아이오디나칼. 질산납과 자, 아이오디나칼륨. 칼륨을 섞게 되면 자 뭐가 만들어지더라? 아이오딘화. 아이오딘화 납과 얘가 뭐예요? 앙금이 되죠. 그리고 또 뭐 만들어져? 뭐 질산 칼륨이 이렇게 생성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또 뭐 기억난 앙금 반응 있어요? 또 기억난 앙금 반응 어떤 거 있습니까? 청산고리. 청산고리요? 청산가리가 맞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황산구리입니다. 그렇죠? 또 어떤 거 있을까요? 앙금 반응 다 까먹었어요? 청산가리. 이거 독. 청산가리는 앙금 독 아니에요? 여기서 쓰기에는 좀 맞지 않는 그런 화합물인 것 같아요. 용가리. 쟤 어떡하면 좋을까요? 또 어떤 거 있을까요? 뭐라고? 또 어떤 거? 난 다 까먹었구만. 돌아가리. 다 까먹었어. 난 저것을 돌아가리. 아 됐어. 널 자, 기다리리. 그만합시다. 알겠다리. 자 질산가림과 아 기억나다니. 질산가림과 뭘 섞을 거예요? 황산 칼륨. 칼륨을 섞어 볼 거예요. 황산 칼륨을 섞게 되면 뭐가 만들어져? 질산 칼륨. 칼륨과 그다음에 뭐가 생겨요? 황산 바륨이 생기죠. 얘는 무슨 색으로 만들어? 노란색. 황산바륨이 노란색이었으니까 언제부터? 얘도 흰색 앙금이죠. 흰색. 자 그래서 여기 황산칼슘 흰색 앙금을 만들게 되고 여기 아이오디나 납 노란색 앙금 네, 여기 황산바륨 하얀색 앙금을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알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는 앙금 생성 반응이 이렇게 되더라. 와 어렵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볼 거냐? 자 이제 물리 변환은 우리가 봤으니까 지워버리고 안돼 뭘 안돼요? 메모하려고 그랬는데 웃기지 마. 평소에 메모도 안 하면서 왜 하는 척이야. 안 하는데 자 두 번째 뭐 볼 거냐 이쪽이 맞나? 이쪽이죠? 두 번째 기체 기체인데 왜 기자를 쓰고 있을까요? 딤체 기체 발생 발생 반응입니다. 기체 발생 반응 경우에 그러면 앙금이 앙금이 아니라 질량 바뀌냐 안 바뀌냐라는 거죠. 자 기체 발생 반응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게 있느냐? 자 예시 하나 들어보자면
삼각 플라스크가 하나 있어요. 아 진짜요? 삼각 플라스크가 있고 네 진짜로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있고요. 왜죠? 왜죠? 자 여기다가 이제 뭘 넣어뒀느냐? 네. 이제 수영액을 만들어서 넣어두고. 무슨 수영액이요? 여기요? 네. 뭘 넣어뒀을까? 탄산칼슘. 뭘 한번 넣어볼까요? 탄산칼슘. 그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묽은염산. 그냥 묽은염산 좋습니다. 묽은염산을 넣어뒀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뭘 넣어주려고 하냐면 뭘 넣어주려고 하냐면 자 얘가 뭐냐면 마그네슘 조각입니다. 저 그거 알아요. 들어봤어요. 마그네슘 조각을 여기다 이제 넣어줄 거예요. 근데 이때 얘의 질량이 얼마였느냐? 얘의 질량이 얼마였느냐? 얘는 얼마? 50. 한 100g 해주고 마그네슘 조각은 얼마 정도? 20. 20g? 24g 정도 해줄게요. 24g 정도. 알았어, 20g. 자, 됐죠? 20g. 자, 100g, 20g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어? 이 마그네슘 조각을 여기서 뿅 하고 넣어줬어요. 뿅 하고 넣어줬어.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녹아요. 거품이 뽀글뽀글 일어나요. 그럼 또 무슨 기체가 발생합니까? 이산화탄소.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해요. 알겠습니까?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해요. 묽은염산에 마그네슘 조각으로 되면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이 일어나는데 자, 여기서 문제. 반응이 완결된 후 자, 반응이 뭐한 후? 완결된 후 반응 연결된 후 이 삼각 플라스크이 들어있는 물질을 삼각 플라스크에 들어있는 물질의 질량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지. 물질의 질량은 얼마일까요? 그대로? 자, 1번 120g. 2번 120g보다 높다. 3번 120g보다 낮다. 어떤 걸까요? 뭐 하고 싶어? 2번? 1번. 저는 3번. 자, 1번. 자, 유진이는 1번. 석환이는 3번. 석환이는 3번. 하늘이는 2번. 와, 맞췄다. 왜 그러면 3번이냐가 중요한 거지. 왜 3번일까? 왜냐면 그 염산이랑 마그네슘 조각이 섞이면서 그 반응으로 인해 수소 기체가 발생하였으므로 안에 섞여있던 수소 기체가 그 기체로 날아가서 그쵸. 중요한 뭐 때문에? 수소 기체의 수소기체가 어떻게 됐어?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렸다라는 거지. 날아가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떤 상황인 거야? 열린 상태죠. 열린 상태. 열린 상태. 그러니까 마그네슘 조각을 넣었을 때 어떻게 된 거야? 공기 중으로 수소기체가 날아가버려요. 그러면 그 날아간 양만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날아간 양만큼은? 줄어들어요. 그만큼 질량이 감소하는 거지. 근데 공기 중으로 날아간 이 수소기체를 다 모아버리면 어떻게 될까? 질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유지돼요. 유지되더라라는 거지. 요거를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열려, 뚜껑이 열려있다 혹은 뚜껑이 닫혀있다 라는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요거는 어떤 상태? 열린 상태이기 때문이지.
열린 상태더라라는 거. 알겠습니까? 네. 열린 상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네. 분명 이해했어. 여기 되고. 어, 재밌다. 그래서 요거를 구별을 해야 돼. 기체 발생 반응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자, 열린 상태와 닫힌 상태. 닫힌 상태입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 열린 상태는 질량이 어떻게 되더라? 질량이 감소하더라라는 겁니다. 세연 씨. 아, 감사합니다. 이따 먹자. 고마워. 뭐예요? 자, 질량이 감소하게 되고요. 뭐예요? 몰라요, 나도. 닫힌 상태는 어떻게 돼? 질량이 유지가 되는데. 자, 질량 유지가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얼만큼 감소해요? 날라간 기체, 만큼 기체 발생량만큼. 기체 발생량만큼 질량이 감소하더라라는 거지. 이해됩니까? 네. 알겠어요? 재밌어요. 뭐? 재밌어요. 그래요. 재밌다니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열린 상태와 닫힌 상태. 응? 그러니까 열린 공간, 닫힌 공간. 만약에 수기체를 모으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여기다 뭘 씌우면 좋을까요? 그거 풍선. 공풍선을 딱 씌워놓는 거지. 공풍선 딱 씌워놓는 거. 그럼 이거 어떻게 돼? 점점 부풀어 오르겠죠. 그래서 수소 기체를 모을 수가 있겠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염산에다가 뭐, 탄산칼슘 같은 거 넣어도 이때는 무슨 기체가 발생해요? 저요. 어. 이산화탄소. 그렇죠.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모아서 볼 수가 있더라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가 있느냐? 화학 변화의 질량 보존 법칙. 그 세. 예? 반응? 네, 연소 반응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연소 반응에 두 가지가 있어요. 진짜요? 연소 반응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와 질량이 늘어나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질량이 감소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봐요. 자, 세 번째. 자, 3번은 뭐냐? 연소 반응이에요. 연소면 불에 타는 건가? 그렇죠, 불에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야? 소화의 반대입니다. 산소가 관여하는 거지. 산소가 관여하는데,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이번에는 이렇게 위접 수적을 준비를 할 거예요. 우와. 너무 위접 같네요. 위접 수적을 준비를 하고, 지금 현재는 질량이 똑같아요. 자, 한쪽에는 뭘 둘 거냐? 여기에는 나무 도막을 둘 거야. 나무 도각. 뭐야, 이거 이상하네요. 방해석이에요? 미안해. 자, 이렇게 나무 도막을 둘 거예요. 자, 나무 도막이야. 자, 뭐예요? 나무 도막. 나무를 둘 거고, 그 다음 이쪽에는 뭘 둘 거냐? 이제 좀 다양한 색깔을 써보기로 했어. 이게 추를 둘 거야, 추. 근데 별 차이 안 나는 거 알고 계세요? 어, 알아요. 여기서 보면 진짜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아니면 진짜 티 안 나. 보라색, 그래. 초록색 이런 거 빼고. 어, 그니까. 지금 보라색이 다 떨어져가지고. 아. 자, 나무랑 추가 있어. 이때는 질량이 어때요? 양쪽이 똑같습니다. 근데, 이 나무를 어떻게 할 거냐? 연소를 시킬 거예요. 자, 연소를 시킬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무가 타고 나면 질량이 증가할까 감소할까? 감소. 이 나무를 어떻게 할 거냐? 연소를 시켰어요. 연소를 시켰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냐면 추. 아예. 아예, 에, 에. 아예.
아예. 여기는 뭐가 생겼고 색깔이 그... 딱히 할 게 없네요. 아 초록색 좀 어떤 바로 나왔다. 이게 제가 생겼지. 맞아 초록색. 제가 생겼어. 보라색이야. 자 뭐야? 제요. 제. 숯. 그래 숯. 숯이 생겼어요. 다음부터는 숯이 생겼고 여기는 그대로 뭐가 있어? 숯. 추가 그대로 있습니다. 느낌상 추가 굉장히 갑자기 길어진 느낌이 들어요. 그러네요. 추가 있고 붙었어요. 그러니까 숯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됐다라는 거지. 질량이 어떻게 됐다? 감수 들어가요. 자 질량이 감수했습니다. 그럼 질량을 왜 감수하느냐라는 거지. 질량을 왜 감수했을까요? 나랑이요. 그치 뭐가 날아갔어요? 자 나무가 연소가 되고 나면 산소와 반응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뭐가 빠져나올까? 연소가 일어나게 되면 이산화탄소와 물? 그치 물은 물인데 이제 수증기가 이 두 가지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된 거야? 공기의 힘으로 날아가 버리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질량이 감소했는데 즉 연소 생성물 이걸 연소 생성물이라고 해요. 새로 만들어진 물질 얘네들이 생기기 때문에 질량이 감소하는 거지. 왜? 공기 중으로 날아갔다 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연소 반응에 의해서 공기가 날아갔기 때문에 질량이 감소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열린 공간이 아니라 닫혀있는 공간에 실험을 한다면 같아요. 통을 두고 여기서 태우는 거야. 그러면 기체가 날아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으니까 이때는 어떻게 돼요? 질량이 유지가 되겠지. 네네. 닫힌 상태일 때는 질량 유지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구별을 하셔야 되는 게 밀폐된 공간이 있다 아니면 뚜껑이 있다 이런 표현이 있으면 이건 뭐야? 닫힌 공간이다 라는 거죠. 근데 거기 반해서 뚜껑이 열려 있거나 아니 뭐 개방된 공간 이렇게 개방된 공간에 실험을 했다라고 하면 아 이거는 열린 공간이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네 알겠죠? 네. 자, 두 번째 실험은 뭐냐면 이건 지금 나무를 연속시킨 거잖아. 이번에는 강철솜을 태울 거예요. 강철솜을 그거예요. 그거 수세미 같은 거 아니야? 철수세미. 철수세미처럼 생겼어요. 자 강철솜을 연속시키겠습니다. 푸시푸시네요. 푹신푹신해요. 푹신푹신하냐고요? 네. 철수세미 알아요? 철수세미? 네. 딱 그냥 그 느낌이에요. 딱 철수세미 느낌. 자 여기다 이제 뭘 둘 거냐? 자 이게 뭐예요? 강철솜이에요. 철수세미. 강철솜 같은 경우에 철이 일단 얇잖아요. 그래서 좀 더 불에 잘 타. 일반적인 철을 불에 태우려면 아 그래도 그 파이어 워시기 할 때 파이어 스팀? 그거 할 때 저거 하도록 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 저기 맞나? 그거 맞나? 이거는 추 왜 하나로 세? 그게 귀찮으시죠? 추워 추 네 귀찮았어요 선생님의 마음속이 자 이제 이걸 어떻게 했어? 태워 연소를 시켰다라는 거지. 똑같이 연소 시켰더니 자 연소를 했어. 연소를 시킵니다. 자 연소를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돼? 추가 이번에는 반대로 길어집니다. 철이 산화돼서구나. 그쵸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런 식으로 철이 주변 주체석에 있는 그런 물질들을 흡수해버리는 거. 자 추가 이번에 더 내려가고 무거운 이유가 있어. 이번에는 무거운 이유가 있었네. 추가 잘못했어. 자, 어떻게 됐냐? 빨간색으로 써볼게요. 빨간색. 자, 얘는 뭐냐? 얘는 산화철입니다. 산화철. 산화철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지. 자, 연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요 반응에 설명을 하자면 일반적으로 강철솜이 있을 때
강철소는 연소에서 누구랑 반응하겠어요? 산소. 그치, 산소와 반응을 합니다. 산소가 반응해서 이제 뭘 만들어? 산화철을 만드는 거야. 산화철을 만들어요. 여기서 뭐에 의해서? 연소에 의해서 산화철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두 물질이 합치다 보니까 이제 산화철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여기는 질량이 증가해요. 그치, 질량이 증가했더라. 자, 그러면 왜 질량이 증가합니까? 바로 요 반응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강철, 솜이 원래 질량에서 산소의 질량은 포함이 됐어, 안 됐어? 안 된 상황에서 산소와 결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산화철에 의해서 질량이 증가하더라. 어떻게 됐다? 산소와 결합을 하더라. 지금 뭐 된 거예요? 산화되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산화된 철이죠. 그래서 질량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닫힌 공간에서 이 실험을 한다면 닫힌 공간에서는 이 산소의 질량도 포함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측정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질량이 그대로 나타나겠지. 그렇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닫히는 거. 얘네들이 어떻게 해서든 간에 뭐는?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 뭐는 유지되더라? 질량. 원자의. 원자의 개수와 종류. 그치. 종류와. 개수는 어떻게 되더라? 보존. 그치, 보존. 변하지 않기 때문이지. 오랜만에 컴퓨터 한번 써봤습니다. 원자 질량과 개수는 변하지. 원자 질량이 아니라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돌아보는데 갑자기 얼굴이 보여가지고. 충격. 순간 깜짝 놀래가지고. 충격과 공포.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그러니까, 이 질량 보존 법칙이 밝혀지게 되면서 돌턴의 원자설 있잖아요. 네. 원자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기초관을 확립시켜준 게 바로 이거예요. 그때 이걸 알았어요? 이거 때문에 돌턴이 원자설을 제시한 거지. 돌이턴. 돌턴. 돌턴. 알겠습니까? 네. 화학 변화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물리 변화는 당연히 성립하겠죠. 네. 그치?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다. 첫 번째로 질량 보존 법칙을 살펴봤어요. 네.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시작.